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올해 합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준공 50주년을 맞아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복제약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본격적인 시장 쟁탈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약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미국 시장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둘러싼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을 출시했거나 출시할 제약사만 10곳에 이르는데 국내 기업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미라는 미국 다국적 제약사 에브비가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류머티즘 관절염, 척추관절염, 건선 등에 쓰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매출만 28조 원, 이 가운데 연간 24조 원을 파는 최대 시장인 미국은 개발사인 에브비가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이 특허 만료로 올해부터 열리면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될 제품만 10개, 관심은 역시 경쟁에 뛰어든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의 선전 여부에 모이는데 양사 모두 경쟁력을 내세우며 시장 선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고농도와 저농도 두 가지 제형을 출시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미 전 세계 24개국에 공급하며 쌓은 5,100명 환자들의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가 강점입니다. 여기에 가격도 원조약에 비해 85% 낮게 책정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고농도 제형 시장에만 집중하는 셀트리온은 원조약보다 2배 이상 긴 유효기간이 강점입니다. 가격은 원조약보다 5%만 할인했는데 직접 판매 체제를 갖춘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생명 코드가 길다라는 것은 이 약을 장기 처방을 했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거고 가격 측면에서도 가격이 낮으면은 약국이 환급해줘야 되는 이제 비용 자체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 해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 증권가에선 두 회사가 올해 각각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보험 위주의 미국 시장에서 보험급여 관리기업, PBM의 급여 의약품 등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도대체 언제 집을 사고 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의 투톱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고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목소리인 듯한데 이런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라며 또다시 집값 바닥론을 일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긴 하락세를 끊고 최근 6주 연속 상승했지만 이걸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상승 효과를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일부 매수가 추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역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추격 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지금 많이 통제돼 있고 소득 상승 부분들은 제한이 돼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하반기 역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인위적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전세란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보다 낮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4월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는 약 102만 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장관은 역전세 우려에 대해 무리한 갭투자로 투자했다면 급매로라도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역전세 위험에 놓인 집주인에게 일부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전부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매값이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를 전부 대출 풀어가지고 국가에서 해줄 거다. 이런 사인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출에 대해서 일부 숨통을 터지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톱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거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은 어떤 경우에든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억제해 나가겠다는 강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 집값을 서울 시내 전체의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집값 반등과 역전세 우려가 공존하는 부동산 시장. 주택정책의 양대축이 하향 안정을 천명한 만큼 겹겹이 쌓인 대뇌의 변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들고 온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 자동차 판매 실적입니다. 네. 반도체가 현재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매월 자동차 판매 실적은 이제 매월 초에 나오는데 방금 전에 공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매달 그 첫 영업일에 전달의 판매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네. 두 회사에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 장마감 후 나온 공시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 6월에 얼마나 자동차를 팔았습니까? 네, 먼저 현대차의 경우에는 37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내와 해외, 그러니까 수출까지 더한 수치인데요. 작년보다 합해서 9.5% 판매가 늘었습니다. 국내가 7만 대, 해외가 30만 대로 해외 판매가 4배 정도 많습니다. 전년 대비로 국내 판매는 17.9% 성장했고요. 해외 판매는 7.7% 늘었습니다. 기아의 경우도 보시겠는데요. 27만 8천 대를 팔아서 작년보다 7.2% 판매가 늘었습니다. 국내 5만 대, 해외 22만 대 정도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13.3%, 해외의 경우 5.8% 판매가 늘었습니다. 네. 이제 좀 상반기가 끝난 건데 상반기 전체로도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상반기 판매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현대차는 208만 대, 기아차는 157만 대를 각각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 두 회사의 판매량을 합치면 36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현대차는 10.8%, 기아는 11% 늘어난 겁니다. 양사 모두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증가율로 보면은 국내 판매가 더 높긴 하지만 판매 비중 자체가 해외가 크기 때문에 전체 판매는 해외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반기 365만 대면 하반기에도 뭐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술적으로 올해 뭐 700만 대 판매도 탈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680만 대를 조금 넘게 팔았는데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통상 이제 글로벌 판매 순위로는 4위에서 5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난해 그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네. 최근 5년간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판매량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는 7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후에 2020년부터 그 700만 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가 컸고요. 신차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줄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을 저점으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수준이고 올해 두 회사 모두 두 자릿수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700만 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해마다 700만 대 훨씬 넘게 팔 때보다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훨씬 더 좋다는 점입니다. 뭐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그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판매 믹스 효과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중형이나 뭐 소형 다 섞어서 일단 많이 팔고 보자였다면 이제는 뭐 그 적게 팔더라도 비싼 차를 많이 팔고 팔겠다라는 것이 이 실적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비싼 차라고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나 아니면 RV, SUV, 전기차 같은 것들이겠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에 그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9.5%였고 기아는 12.1%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현대차는 6.8%, 기아는 8.3%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 그 연간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모든 상황이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었던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판매가 늘고 또 특히 비싼 차가 많이 팔리고 또 여기에 공급망 문제 해결로 이제 코스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벌써부터 올해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는 1분기 좀 리뷰를 해드리며 1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트리플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이 이달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이겠는데요. 2분기에도 컨센서스 상으로는 전년은 물론 1분기보다도 양사 모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 실적 개선에는 이 판매량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판매량 증가가 2분기에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올해 그 전체로 보면은 하반기 이제 환율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여파 등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라면 연간으로 사상 첫 합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와 같은 이 친환경 판매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번 판매 실적에는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는 전체 글로벌 판매 중에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기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 사업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증시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거래 첫날 코스피가 2600선을 재돌파했는데요. 마켓플러스 첫 번째 픽 바로 이 종목입니다. 땡큐 테슬라 2차 전지주 급속 충전을 첫 번째 픽으로 가져왔습니다. 대일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2분기 각국 계약자들에게 인도한 차량 대수 46만 6천 대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2차 전지주도 이 셀 기업부터 소재 기업까지 이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로 꼽히는 이 에코프로는 전거래일 대비 20.42% 급등하면서 90만 9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외국인들 에코프로 참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에코프로 주식 3,240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국내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편 이 증권가도 2차 전지 업황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 분리막, 실리콘 음극재 등 이 소재 기업의 상승 여력도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픽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픽, AI 반도체 삼국지 앞서가는 하이닉스로 준비했습니다. 이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이 올해 HBM 시장은 전년 대비 6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HBM이 뭘까요? 이 HBM이란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크게 높인 반도체입니다. 아무래도 이 챗GPT를 비롯해서 AI 상품들이 상용화될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 지금 필수자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HBM인데요. 특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에 이어서 주요 빅테크들까지 이 SK하이닉스에 HBM3 샘플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HBM 반도체 시장에서 그만큼 SK하이닉스의 위상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3파전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4분기부터는 이 북미 지역에 HBM 공급을 굉장히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국내 기업의 1, 2위 다툼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픽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종이 사라지는 삼성전자 디지털 장비 활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사내 메일을 통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아니라면 이 문서를 통한 보고 그리고 회의는 지양하겠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한종희 부회장인데 종이 보고는 대신 이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전자문서 기업 포시에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포시에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이 전자문서 솔루션,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건설 등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또한 이 포시에스의 한 가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이 9주 한 주당 이 포시에스 신주 두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켓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기념비적인 오늘, 그 주인공인 포스코는 아이러니하게도 보다 공격적으로 탈철강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오늘 포항 본사에서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룹 주력인 철강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7대 핵심 사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라는 그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1조 원 중 절반 이상인 73조 원을 포항과 강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로 연간 121조 원, 취업 유발 효과가 연간 약 3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계열사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발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탄소 기반의 제철 설비를 수소 환원 제철 방식으로 전환해 넷제로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포항 종합제철은 1973년 이날 건국 이래 최초로 현대식 용광로부터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관 제철 시대를 열었습니다.
철강 반세기를 딛고 앞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을 자축하며 포스코 임직원의 상징인 제철소 근무복 등의 물품을 타임캡슐에 담는 봉인식도 진행했습니다. 행사엔 최 회장을 비롯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유럽을 사로잡은 한류 열풍이 이제 우리 기업들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유럽에서 한류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곳을 찾은 유럽 사람들, 이 K-콘텐츠에 반해서 왔다가 우리 제품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코트라 한류 박람회 현장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15,000여 명의 한류 팬과 바이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하나 팔리면 소비재 수출 금액은 1.8배 늘어나는데 이런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연관 산업에 파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I think because we like K-dramas and K-pop, we also get really immersed in the products. And I'm actually very surprised that I'm really interested in the products that are here, even though they're not related to K-dramas or K-pop, just because they're like Korean products of technology or beauty or fashion. Korean cosmetics is better. is the right way to take care for the skin. So I can try to teach to Italian the way, the amazing ingredients from nature. 네, 한류 박람회에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만든 식품 그리고 패션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들이 전시되고 있고요. 수출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들과의 현장 미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소비를 추구하는 유럽인들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인기입니다. 특히 박람회가 열린 독일은 우리 기업 800여 개가 진출해 있는 유럽 시장 최대 거점입니다. 소비재의 경우 독일의 수출한 금액이 지난 1년 새 26%나 늘어났습니다. 한국 제품 소비를 넘어 한국을 배우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Five to six years, the demand for Korean textbooks rose extraordinarily. The Hallyu, the Korean wave, arrived in Germany as well, and there are a lot of young students who want to learn the language by themselves. 스포츠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를 학습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를 저희 목표로 삼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나가다가 저희 거에 되게 큰 관심을 보이고 계셔가지고.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기업 317개사가 참가해 팔로 개척 성과를 얻었습니다. 상담 건수가 900건, 계약과 MOU 체결 금액은 3,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아이돌 이 공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분위기가 업돼 있고 전시의 분위기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부터 지금 코트라에서 매칭을 해주셔가지고 바이어 지금 벌써 한 네 번째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코트라는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까지 한국 브랜드를 알리고 직접적인 수출 효과와 기회로 이어지도록 문화와 연계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 열풍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두고 월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주 랠리의 서막이라는 의견과 AI 열풍이 곧 끝날 것이란 진단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31.7%. 빅테크 기업의 강력한 상승세에 힘입어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상반기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강세론자들은 빅테크 주가가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하반기에도 여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칩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월가 전문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빅테크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7%가 유망하다고 봤고 37%는 고평가됐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 are just starting what we believe is the start of a new tech bull market despite many of the bears continuing to I think being skeptical. 아이브스 연구원은 기술주 상승세 지속에 힘입어 하반기 증시가 15%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빅테크 강세를 점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또다시는 둔화가 될 수 있지만은 또 3분기, 4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가 개선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후반에 접어든 만큼 비용 압력을 높였던 요인들이 완화가 된다. 최 연구원은 하반기 대규모 국채 공급에 따른 유동성 경색이 기술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현금 흐름이 충분한 빅테크 기업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약세론자들은 올해 상반기 증시를 견인한 AI 열풍의 끝이 임박했다며 하반기에는 증시 급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11개 섹터 중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반도체가 포함된 경기 민감주가 상반기에 30% 넘게 급등한 동안 나머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 전국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빅테크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미국 증시 전반에 걸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세론자들은 보유한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를 일부 차익 실현하고 금이나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